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기초 스킨케어와 애터미 색조 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로 스킨케어를 마친 상태입니다. 광 보이시나요? 이번에 출시된 콜라겐 앰플 쿠션을 발라볼게요. 쿠션은 콜라겐 앰플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한 타입이고요. 은은한 광이 나요. 지속력이 엄청 좋아서 여러 번 수정할 필요도 없고요. 커버력 또한 너무 좋아서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진 다크눈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완전 강추합니다. 핑크브라운 아이섀도우 키트인데요.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데일리 메이크업의 제격이에요. 오늘 쓸 컬러는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우선 첫 번째 소프트 피치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네 번째 브론즈 컬러로 눈두덩이에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티골드 컬러로 애교살에 톡톡 발라줄게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건데요. 래쉬 파워 마스카라입니다. 속눈썹을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엔 블러셔를 해줄거예요. 블러셔 듀얼 키트 코랄 컬러, 핑크 컬러 세트로 되어있어서 간편하더라고요. 오늘은 핑크 컬러로 사용해볼게요. 광대 쪽에 톡톡 터치해줄게요. 윤곽 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쉐딩, 하이라이트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은은한 펄감과 자연스러운 음영감이 있어서 메이크업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더라고요. 갸름하게 보이고 싶은 곳에 턱을 쳐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펄감이 과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워요. T존 부위에 톡톡 터치해줄게요. 신제품 립스틱 417호 블루빈 코랄 색상인데요. 핑크랑 코랄기가 살짝 섞인 컬러예요. 손등에 발라보면 이런 컬러예요. 이쁘죠? 입술에 톡톡 발림성이 좋아서 톡톡만 발라줘도 굉장히 잘 발려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되게 센스있게 만든 게 립스틱 뚜껑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 밀어버릴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애터미 색조 라인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너무 이뻐졌죠? 애터미 색조 라인 화장품 많이 애용하시고 화사한 얼굴로 더욱더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